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70일 남았는데요.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든 우리나라에선 막판 질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차선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력을 총동원해서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 대통령실 등에서 확인한 판세는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아직도 알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막판 뒤집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와 유치위원회가 집중 공략하고 있는 곳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181개국 중에서 이 아프리카 국가는 49개국 중요한 표밭인 셈이죠. 거기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 다수가 아직 지지 국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선 얼마 전 한국과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가 됐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아프리카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집중 유치 활동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경험, 이 첨단과 미래 기술 등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이 아프리카 표심을 자극하고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아프리카 국가에선 현대 자동차나 삼성전자에서 이 아프리카의 생산시설이나 공장을 건립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산에선 제7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아프리카 54개국 중 38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돕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원 상당의 금융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투자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세계 박람회 기구 BI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유치 지원을 위한 총력전이 벌여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유치를 위한 TF를 이 프랑스 현지에 꾸렸습니다. 파리에서 각국 동향을 파악하고 이 표심 변화 여부를 확인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등을 수시로 오가면서 이 표밭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명 엑스포 유치를 위한 파리 특공대인 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엑스포 유치전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다녀왔는데요. 20개국 주요국 정상을 직접 만나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순방이 모두 20건 양자 회담을 포함해서 40명이 넘는 정상급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21일 새벽에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 30개를 소화하면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나설 계획인데요. 9월과 10월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인데 윤 대통령은 다자간 외교 이벤트에 참석해서 각국 정상과 직접 소통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시에서도 이 뜨거운 유치 열기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리스 테살로니키 국제 박람회에 연계해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해서 한국의 우수한 산업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 지능 기구 제11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 7개국 32
32개 참여 회원 도시 전체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는데요. 한국노총 위원장과 17개 시도 지역 본부의장이 부산시를 방문해서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와 부산시, 정재계, 노동계, 또 전 세계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한 국민들, 부산 시민들 역시 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은 BIE 회원국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최근 가입한 북마케도니아와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포함해서 총 181개국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투표일은 11월 28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꼭 유치에 성공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차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